자, 이번에는 컬러바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컬러바는 가장 간단하게 붙이는 방법은 저번에 나왔었죠. 컬러바를 컨트롤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옵션으로서 뭐 이걸 위에다 붙여라, 밑에다 붙여라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러바 XG에 성질을 알아낸 다음에 뭐 위치를 바꾸고 사이즈를 바꾸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아예 새로운 XG를 만들어서 거기다 컬러바를 붙인 다음 조작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예를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밑에 링크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내용은 링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이그잼플은 가장 간단한 요런 그 오른쪽에 보이는 요런 형태의 칼라바를 붙이는 건데요. 먼저 이 이그잼플에 대해 설명을 하면,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걔를 플로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로 만드는데, 이거를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랜덤 넘버는 이 쉐입에 해당하는 어레이를 랜덤 넘버로 채우는 그런 그 함수죠. 그래서 250 by 250 2-dimensional array를 만드는데, 거기 랜덤 넘버들이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 클립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1하고 1 바깥에 있는 그 원소들은 전부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다 만드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getCurrentXG로 XG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ImageShow로 그렸어요. ImShow. 그때 이제 데이터, 3차원 데이터가, 아니 2차원 어레이 데이터가 있겠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이미지로 플로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Interpolation 옵션으로 이미지의 그 스무드니스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니얼리스트 포인트를 보고 인터폴레이트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칼라맵은 쿨웜 칼라맵을 써서 그렸어요. 쿨웜을 아까 뭔지 살펴보면 여기 있죠. 쿨웜, 이 다이버진 칼라맵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그리면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이 IMShow, 이미지 쇼랑 위에 그 배웠던 pColor랑 다른 점을 살펴보면, 이미지 쇼로 그렸을 때는 여기가 0,0이에요. 좌상단. 그렇게 이제 매트릭스가 플롯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겠죠. 이미지 데이터는 0,0이 픽셀을 0,0에서 시작하는 게 왼쪽 위일 테니까, 그래야 이미지가 제대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좀 순서가 다르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랜덤 데이터를 지금 플롯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칼라바를 붙이는데, 이런 형식의 명령을 저번에도 봤었죠. plt 칼라바 한 다음에 나오는 xg는 이제 이미지의 xg가 되겠죠. 이미지의 xg를 쓰고, 거기 그 플롯에 나오는, 우리가 플롯에서 봤던 그런 그 옵션들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ticks 옵션을 줬어요. ticks 옵션으로 마이너스 1, 0, 1이라는 틱을 표시를 해라 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0이랑 마이너스 1, 1에 해당하는 눈금이 여기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칼라바를 만든 그 그림을 이제 또 다른 XG로 XG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리턴 값이 그 오브젝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C바라는 XG를 만듭니다. 이 밑에 XG가 있죠. 이게 이제 칼라바를 나타내는 오브젝트고요. 자, 그런 다음 플롯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 0, 1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클립을 해서 제일 작은 걸 1로 그 제일 큰걸 1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실제로는 위에 거는 1보다 큰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1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마이너스 1로 해버린 거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도 다 똑같은 색깔을 갖게 된 거죠. 그걸 명확히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C바 밑에 이러한 이 멤버들을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이 메소드를 콜을 해서 틱 레이블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이 C바에 그러니까 컬러바 엑시즈를 콜을 한 다음에 그 밑에 set y tick labels 해서 이 레이블 틱 레이블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 밑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 마지막 줄. 이게 없으면 마이너스 1, 0, 1이 되죠. 이걸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이 컬러바 엑시즈 셋 ytick labels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컬러바가 기본적으로 그 메인 엑시지의 오른쪽에 이렇게 버티컬 형태로 붙게 되는데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다음 이미지는 뭐 똑같은 이미지인데 그 C맵을 좀 바꿨어요. AFM Hot 이게 이제 온도를 나타낼 때쓸 수가 있죠. 아니면 density of state 같은 걸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어쨌든 매그니튜드인데 이게 높고 낮은 거 또는 작고 큰걸 나타낼 때 밝고 어두운 걸로 쓸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게 플롯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vert y-axis라는 그런 명령을 써가지고 y-axis를 뒤집어 줬습니다. 이미지 쇼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의 2D 플롯에 보듯이 0이 아래로 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보는 그런 형태를 좌표계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호리전털로 놨어요. 위에서는 그런 옵션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자동으로 여기 붙었는데 이걸 수평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붙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틱을 바꿔주고 싶은데 이때는 수평으로 놨으니까 호리전털로 놨으니까 x-axis를 써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y-axis가 되는 거고 그래서 set x-tick labels 이렇게 나와서 low, medium, high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도 살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됐고 만약에 이게 이제 커멘트 아웃된 걸 풀어버리면 바뀌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예를 봤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게 특히 두 번째 예에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 패널은 이 정도의 사이즈인데, 기본으로 나오는 컬러바의 크기는 지나치게 크단 말이죠. 너무 커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컬러바의 포지션을 얻어내야 됩니다. 뭐 숫자로 알고 있으면 얻어내지 않고 바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얻어내서 조정하는 방법을 여기 예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AX라는 거는 메인 패널이죠. 메인 엑시즈 그것의 좌표를 얻어내는 거예요. get position 한 다음에 bound 이렇게 하면 이 left하고 bottom의 좌표와 width하고 height가 얻어지죠. left, bottom 이 좌표고 width, height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컬러바
이거 원래 컬러바가 있죠? 이 컬러바에도 이것도 하나의 엑시즈니까 get position을 쓸 수가 있어요. get position bound를 써서 이 left bottom 하고 width height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얻어냈으면 이 컬러바 엑시즈를 set position 함수를 사용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지정을 해서 위치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굳이 이 얻어낸 포지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LB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적당히 LL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컬러바의 left bottom 좌표고요. 그다음 width height가 되는 거죠. 원래 거의 0.4배로 지정을 한 겁니다. width를. 자, 그런 다음 이게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 low, medium, high가 밑에 있을 테니까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게 바로 tick position, x-axis의 tick position, 그 다음에 label position을 전부 top으로 바꿔주는 그런 옵션들입니다. 아, 그런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새로운 포지션과 그 tick과 label을 표시하는 방법을 강제로 바꿔주는 거죠. 자,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자, 위에가 우리가 봤던 그 예고요. 아래가 이제부터 볼 건데. 자, 뭐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되겠지만. 자, 여기서 뭐 얻어냈으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print lbwh. 이러한 좌표 값들이 찍혔어요.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0.3, 0.35고 3552니까 이걸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et position으로 새로 놓는 건데, 이걸 건드리기 앞서 set ticks position, label position 이두 개의 역할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 comment out라고 그리면 예상했던 대로 위에 붙죠. 너무 잘안 보이니까 얘를 갖다가 좀 올려주면, 그쵸? 이렇게 붙죠? 그래서 탑으로 바꿔줘야 x-axis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위에 붙는 틱과 틱 레이블이 되겠죠. 자, set position을 ll이라는 걸 굳이 사용해서 했는데 l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메인 엑시스에 L 값을 갖다 쓸 테니까 여기랑 얼라인이 쫙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스도 메인 엑시스에 위스를 갖다 쓰면 정확하게 처음과 끝이 메인 엑시스에 X 엑시스와 정확하게 맞게 되겠죠. 그다음에 위치도 이제 바꿔주고요. 바텀에다가 뭐 마진을 0.5% 준다. 그러면 이 정도로 바뀔 거고. 네. 그리고 height는 너무 작다. 그럼 여러분이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바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싱글 패널은 대략 해결이 될 텐데요. 이제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자, 아까 봤던 것은 싱글 엑시스에 대한 그런 테크닉들이었어요. 근데 엑시스가 많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포지션에다가 칼라바를 갖다 놔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다음 예를 한번 봅시다. 다음 예는 일단 멀티 패널 플롯이에요. 2x2 패널을 만드는 거죠. 서브 플롯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네 개가 칼라바를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이 똑같은 칼라바를 4개를 붙이기에는 너무 공간의 낭비가 크니까 옆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싶다. 그런 게 목적이에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위에 그세 줄은 그림을 그리는 옵션, 그림을 그리는 명령이죠. subplots로 2x2 엑시즈를 만들고 그 엑시즈를 이제 이터레이트를 하면서 랜덤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10x10. 자,
여기서 쓰는 방법은 엑시즈 하나를 빈 엑시즈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거기다 칼라바를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마더 엑시스가 있고요, 페어런트 엑시스가 있고요. 그 페어런트 엑시스에다가 칼라바를 붙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엑시즈 하나를 만들고 거기다 칼라바를 넣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이 예에서 서플라츠 어저스트로 마진을 조정을 해버렸어요. 마진을 조정을 한 다음에 새로 엑시즈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 자, 여기서 컬러바를 붙이고서 마진을 조정을 하면 그 컬러바 때문에 좀 정렬이 틀어져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난 다음에 모든 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에다가 추가적으로 엑시즈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자, 피규어에다가 add exis 명령을 사용해서 새로운 엑시즈 하나를 만들었어요. 0.85, 0.15에다가 width height를 지정을 해서 엑시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컬러바. 컬러바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PLT가 아니라 피그예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 전체 캔버스 레벨에서 붙이는 겁니다. 컬러바를 붙이는데 컬러바를 붙일 대상은 그 이미지예요. 뭐네 개, 네 개다 똑같은 이미지니까, 범위가 똑같은 이미지니까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컬러바 엑시즈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CAX equal something으로 컬러바가 들어갈 엑시즈를 지정을 해줘요. 그게 바로 이 우리가 빈 엑시스를 만들어 놓은 C바 언더바 그 AX가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에 그대로 컬러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조작을 하는 거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컬러바에다가 엑시스를 얻어낸 다음에 거기 레이블을 설정을 하고 뭐 그런 테크닉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구글 콜랩으로 와서 대를 좀 하고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 add axis 명령으로 새로운 axis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컬러바를 붙인 거예요. 이거는 컬러바 axis 자체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아까는 이제 set position 이걸로 포지션을 바꿨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엑시즈를 아예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다 컬러바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CAX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빈 엑시즈를 만들고 그걸 CAX로 보내서 그 자리에다가 컬러바가 생성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포지션에 해당하는 값들이 컬러바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너무 벌어졌다 오른쪽으로, 그럼 살짝 옆으로 당기면 이렇게 될 거고요. 너무 뚱뚱하다 그러면 위스를 약간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이쯤에서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아마 AX라는 옵션이 아까 나왔다는 거를 기억을 할 텐데, AX하고 CAX는 차이가 좀 있어요. AX는 parent axis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CAX는 자기 axis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AX는 color by axis가 되는 거고, AX는 parent axis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parent axis를 지정을 하는 경우, AX를 지정하는 경우, 자동으로 그 parent axis에 갖다 붙는데, 그 parent axis에서 그 만들어 놓은 공간을 침범해서 그 컬러바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parent axis의 main axis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이거는 여기서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2x2 axis는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정렬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제3의 장소에다가 만들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럴 때 CAX 옵션을 쓰는 거예요. 이걸 매뉴얼에 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컬러바를 지정하는 매뉴얼인데 여기 옵션이 두 개가 있죠. 보면 CAX하고 AX가 있어요. CAX는 axis into which the color bar will be drawn. 그러니까 그 엑시즈
자체가 컬러 바가 되는 거죠. 이 AX는 parallel axis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resized라는 표현인데 컬러 바 axis가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parallel axis를 줄여 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표현이 보면 stolen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AX에다가 parallel axis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메인 패널이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 컬러바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렬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자, 짧게 이미지 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쇼는 이미지 파일이 여러분이 있을 때 뭐 실험 데이터라든지 어떤 사진이 있겠죠. 그거를 그 matplotlib로 갖고 와서 이제 플롯을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령인데 다양한 예들이 이 matplotlib 웹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 pplot하고 가장 다른 점은 이제 extrapolate가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사진을 다루는데 유용한 옵션들이 있다는 건데 extrapolate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픽셀의 데이터 값을 출력하기 원한다면 주지 말아야 돼요. extrapolate는 뭐 그 사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이리니어라든지 막 바이큐빅이라든지 스플라인이라든지 그 각종 extrapolation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면 되고 또 다양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쇼 im show 이 명령의 매뉴얼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 matplotlib 매뉴얼에서 이 다음과 같은 곤충의 이미지를 그 플롯을 해주는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튜토리얼이에요. 이제 이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플롯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잘 안되더라고요. 세이브 이미지를 하니까 뭐 웹피 포맷으로 그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던데 png 파일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뭐 크롬이라서 안될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브라우저로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png 파일을 열어보면 그러니까 바로 연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matplotlib 밑에 이미지라는 또 서브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로드해서 png 파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때 imread라는 명령으로 이 png 파일을 array로 담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numpy array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면은 이게 그 rgb 세 개가 들어간 array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GB 조합으로서 색깔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그 픽셀들이 이제 로케이션이 뭐 그 나타나겠죠. 0,0이라든지 2dimensional array로 되었을 테니까 0,1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원하는 위치에 플롯을 할 수가 있고 imshow로 플롯을 해보면 이제 0,0이 여기고요. 사진이 플롯이 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이게 값이 3개가 아니라 RGB 값이 3개가 아니라 4개인 경우도 있는데 네 번째 들어가는 거는 알파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페어런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 4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RGB입니다. 그 이 파일이 나는 다운을 못 받겠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크롭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그젬플로 보여주려고 해요. 자. 자 일단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고요. 지금까지 했듯이 내 그 드라이브 밑에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게 콜랩 드라이브죠. 그걸 마운트를 해가지고 거기다 test.png라는 그 파일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실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큰 파일을 올리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는 훨씬 큰 파일인데 500x500 픽셀로 크롭을 해가지고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업로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루려면 이 matplotlib 밑에 이미지 서브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npimg로 리네임을 했죠. 그렇게 해서 imread로 이미지 read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plot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img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요런 2x2 어레이인데 그 엘리먼트가 뭔가 들어있죠. 엘리먼트 안에 그 2x2 어레이인데 각 엘리먼트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제 그 RGB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4개가 들어있네요. 저희 파일은 이게 알파랬죠. 알파라는 건 트랜스페어런시, 전부 다 1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플롯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GB 조합으로 이제 컬러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뭐 찍은 아무 사진이나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뭐 AFM 이미지라든지 뭐 무슨 스캐닝 이미지라든지 뭔가 여러분이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걸 써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